재밌게 즐겨주신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로 행복하셨나요? 다음 공연 때도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불빛은 불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어린 왕자가 된 것 같아요. 겨울 속에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밤, 별이 반짝이는 밤, 별과 어울리는 한 소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 너의 소개를 좀 해줄래?
우리 퍼쿠션을 열심히 쳐주고 있는 훈식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저기 끝에 피아노 치고 있는 분 보이시나요? 오우 표정 오우 근데 오우 그래 표정 내가 이 표정을 좋아하지 좋아하지. 아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분이 피아노를 제일 잘 친다고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뭐 진실은 모르니 아하하하. 예, 저보다 더 재미없는 개그를 하고 계시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에이브입니다. 저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형이 하고 있는 뮤지컬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뮤지컬 굿템버그라는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서 쭉 염색을 한 옷을 입고 온 것 같아요. 굉장히 파란 하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대리운전 그 대리운전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그 대리운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음악 한다고 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되게 막 진짜 막 되게 굉장히 같이 되게 슬퍼해주시고 지금 음악하는 청이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저께 무대에서.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었죠. 너도 감사했었지. 이제 자 감사 한 번을 큰 절 한번 올려. 그리고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음악 열심히 하겠다고 어? 진짜 착하게 살겠다고 어? 알았지? 오케이 얘기하고 자 큰 절! 네, 그리고 여기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아이도아이 우리 아이도아이 제일 우리 팀에서 키도 크고 제일 키는 큰데 건강은 제일 안 좋은 우리 막내 기뱅이입니다. 왜 제가 맨날 저 혼자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사실 말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너무 막 이게 가끔씩 말하다가 보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말을 다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뭘 하면은 그냥 표정으로 그냥 예 그렇죠. 다 이래요. 그 중에서 마이크를 제일 마이크를 치면 안 되는 친구입니다. 저희 뒤에서 항상 드럼을 치고 있는 승리하고 싶지만 꼭 승리를 해야 하는 이정길입니다. 아니 근데 얘는 큰 절을 하는데 왜 머리를 감냐 그래. 저희 기타 치고 있는 가장 큰 형님이죠. 네. 옛날에는 특선 듣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몸과 얼굴이 하나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뭐 기타 실력은 아직까지 뼈가 뭐 떤다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저는 잘 떨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떨고 이렇게 꾸준하게 연주 잘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집에서 항상 애를 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하고 그리고 부인과 함께 술을 계속 마시면서 아주 가끔씩 시간이 날 때 기타 연습을 하고 있는 우리 기타 치고 있는 정기호 씨입니다. 강한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게요. 네, 건강하게 살아야죠. 네. 제가 지금 스콜 계속 아 스콜이래 이게 스콜인가 해프닝인가 해프닝이지 다시 웃어요 우리 네. 마지막 보컬인만 남았네요. 북학생 보컬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뛰어난 성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어떤 뭐라고 할까 성대 구조와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저 밑까지 노래를 부르는 저음과 그리고 정말 끝을 향해서 저 구중까지 날아갈 것만 같은 그 미친 고음 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시기란 말이죠. 여러 가지를 다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친구에게는 귀여움을 줬어요. 신기해서 그리고 노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귀여움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 귀여움에 중독이 되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표정 저 되게 안 좋거든요. 저 표정 좀 같이 좀 풀어주시네요. 네. 네. 그런 걸로 잘 알려져 있고 뭐 작곡 능력 또한 뛰어나고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음악적인 세계가 있고 작사는 뭐 거의 뭐 지금 살아있는 랭보라고 생각하죠. 경기도 안산시에 랭보가 살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가사의 냉철함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선곡 같은 그런 리얼함. 그래서 아주 그 미세한 그 틈, 그 언어의 틈을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스스로에게 묻게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가사를 쓰고 있는 작사가입니다. 사람은 많은 걸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빼고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아주 가볍고 정말 깔끔한 보컬이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영우입니다! 사실 여러분 당연히 모르셨겠지만 제가 지금 공연 이제 끝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사실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진짜 관리 잘하는데 저희 가족이 다 걸린 거예요 감기가.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너무 잘했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큰 실수 없이 정말로 여러분들 모르셨죠? 제가 코 이렇게 훌쩍거릴 때 빼놓고 모르셨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어제 공연과 오늘 공연 잘 끝나고 사실 저 너무 기뻐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막 즐겨주시고 같이 노래 따라 불러주시고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제 몸에서 막 힘이 나가지고 진짜로 막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도 막 약 먹은 것처럼 힘이 나고 정말 저도 안 될 것만 하고 몸이 너무 따가운 것 같고 소리 나오고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해주셔서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모자란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북카스테 건강 잘 챙기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밴드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 감기도 다 나았어요. 땀 때문에 막 이런 거 살펴봐야지 감기도 다 나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 병을 치유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늘 행복하세요! 차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추우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홍삼 꼭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향기를 내줬던 설레는 포도 아직도 시독한 향기
자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늘 행복하세요. 국카스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미역분들도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